여러분, 스위스에서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네, 광고가 들어온 것이죠. 무려 AI로 보컬이나 MR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입니다. 블랙핑크를 EDM으로 리믹스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곡에 MR만 쏙 뽑아내서 보컬 커버를 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서비스들과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왜냐면 보컬 MR을 정말 기가 막히게 뽑아주거든요. AI가 보컬 MR 지워주는 서비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랄랄 AI 가져왔습니다. 광고라고 또 무조건 칭찬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깔 건 시원하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소리부터 바로 들어보면 좋겠죠? 작년 여름에 작업한 We're Not In Love라는 곡을 한번 넣어보고 보컬 트랙 따로, MR 트랙 따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럼 일단 원본 트랙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You're calling me now to tell me I'm a world away. I'm starting to think how far and you walked away. 자, 여기까지가 원본 트랙이었고요. 랄랄 프로그램이 뽑아준 보컬 트랙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re calling me now to tell me I'm a world away. I'm starting to think how far and you walked away. 들어보시면 아까 손가락 스냅 사운드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묻어서 나오고 하이햇 소리도 아주 살짝 묻어 있는데 뭐 전체적인 퀄리티는 깔끔합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I didn't notice my love was blind. Baby, I think I need to draw a line. Ooh, you're making it easy. 네, 어떠셨나요? 이 정도의 퀄리티의 보컬 파일이면 바로 리믹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MR도 한번 뽑아봤는데 요것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랄랄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그인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리믹스를 하려면 어차피 DAW로 가져와야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플러그인으로 나오면 DAW에서 바로 보컬 뽑아가지고 쓸 수 있겠죠.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보시다시피 한국어가 지원됩니다. 번역기 어투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처음 홈페이지를 열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10분치를 무료 트라이얼로 줍니다. 가입해서 직접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링크는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냥 파일 선택 누르시고요, 보컬을 추출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처리하는 데는 한 30초 걸리는 것 같은데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보컬과 MR을 분리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보컬 제거, MR 제거 외에도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신디사이저를 따로 추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드럼만 따로 빼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노래에서 드럼만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운드 퀄리티가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드럼 카피 용도로 쓰기에는 무난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금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구독제가 아니고요. 15달러를 내면 파일의 길이로 90분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한번 사면 만료되는 거 없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다 정리되어 있고요. 링크 댓글과 더보기에 남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저는 이 플러스 패키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냐면 라이트 패키지가 1달러당 6분의 가성비입니다. 반면에 플러스 패키지는 1달러당 10분의 가성비니까 거의 2배 가까이기도 하고 300분이면 한 얼추 100곡 정도 쓸 수 있으니까 넉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스위스에서 개발된 보컬 MR 추출 프로그램 랄랄 다뤄봤습니다. 유명한 곡들을 리믹스해서 내 유튜브 채널이나 사운드 클라우드 인지도를 높여볼 수도 있겠고 MR을 따로 빼서 보컬 커버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활용 방법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프로그램을 VST 플러그인으로 빨리 만들어서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가입해서 무료 트라이얼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요. 광고 제안 주신 랄랄 개발팀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듀서 알스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